예, 저번 시간에는 원격 저장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격 브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격 브랜치는 원격 저장소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치가 원격 저장소인, 원격 브랜치인 거 아시겠죠? 예,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이렇게 자, 토터스킷 디렉토리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브랜치를 일단은 로컬 브랜치를 만드는 겁니다. 자, git 토터스킷으로 가서 자, create branch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브랜치를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자, JavaScript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브랜치 이름으로. 자, 그리고 이 JavaScript라는 브랜치는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master 브랜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브랜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switch to new 브랜치는 이 브랜치를 만들고 JavaScript라는 브랜치로 여러분의 그 브랜치를 변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OK 눌러볼게요. 자, 뭐별 메시지가 없지만 잘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속성을 누르고 토터스킷으로 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상태네요, 현재. 자, 그러면 스위칭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토터스킷으로 가서 여기 스위치 체크아웃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2에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하고요. OK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Success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으로 들어가서 토터스킷으로 가보면 Current Branch가 자바스크립트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을 좀 수정해 봐야겠죠? 자, 윙겔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으로 들어가서 자, This is JavaScript Branch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커밋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것을 git sync를 눌러서 제일 먼저 pull을 해야죠. 요건 항상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브랜치가 자바스크립트인데 자, 리모트 브랜치를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하고 입력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입력을 하고요. 리모트 URL은 오리진이고요. 그리고 푸시를 하면 자, 전송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New Branch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원격 저장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브랜치가 생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 자, 여기 GitHub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여기 브랜치스를 보면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 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보면 현재 이 저장소에 만들어진 브랜치가 두 개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 브랜치의 컨텍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을 클릭해보면 This is JavaScript branch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랜치에서 index.html 파일을 저렇게 수정한 다음에 커밋하고 그리고 푸시했던 내용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격 저장소와 원격 브랜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원격 저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요 git sync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요 git sync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있는 로컬 브랜치와 리모트 브랜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또 리모트 URL을 제대로 잘 설정을 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푸시를 하기 전에 반드시 풀을 하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를 했을 때 만약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으면 컴플릭트가 일어나는데 그 컴플릭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절차대로 수정을 해서 다시 커밋을 하고 그리고 푸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그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토터스킷으로 가서 쇼 로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이 위쪽에 보면 브랜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선택하면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여러 가지 로그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에 수정했던 내용이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브랜치를 마스터로 바꾸게 되면 예, 마스터 브랜치에 대한 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보면 All Branches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저장소에 있는 모든 브랜치의 커밋 리스트들을 볼수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장 최근에 작업한 것은 자바스크립트고 마스터는 자바스크립트보다 그 이전의 작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요 자바스크립트를 마스터로 머지를 하거나 아니면 마스터에 있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머지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브랜치들을 병합하고 분리해서 또 원격 저장소에 동기화를 시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토토스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 또 원격 브랜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또 부가적으로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